아, 이게 일부 공개로 돼 있네. 아유, 난 설정을 바꾼 적이 없는데. 이거 때문에 그런가? 반갑습니다. 메메탈이. 아, 이제 되네. 아, 이게 그게 제가 유튜브 채팅이 가끔 안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이게 가끔 스트리밍이 공개로 설정돼 있어야 되는데 미등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설정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바꾼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된 적이 있어 돼가지고 예. 그럴 때마다 이게 유튜브 채팅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그 투네이션 쪽의 문제가 아니라 가끔씩 근데 유튜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설정을 공개 범위 설정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막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아무튼 자 오늘 제가 마이크 쪽에다가 리플렉션 필터를 끼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평소랑 약간 다를 겁니다. 톤이 느낌이. 자 그러면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이어서 자 오늘 드디어 역전의 토노사맨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자 물론 이 다음에 또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오전 9시 42분 그러니까 맨 처음이죠. 자, 이날의 맨 처음. 네. 니보시 점점점 저기 나로도씨 네? 아까부터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 하고 계시는 거죠? 저 혹시 유죄인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당신의 유죄 판정이 거의 확정적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치히로씨? 아, 무서운 얼굴 하고 있어. 나로두군. 당신 의뢰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상당한 친밀감을 느끼겠죠. 안전농담하지 마세요. 친밀함을 느끼다니.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자면 나로도 네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친밀감 느낀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돌파구가 전혀 없어요. 아, 잠깐 그렇게 못 받아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소장님, 지금 당신 이미 이제 떠난 몸이라고 그렇게 산자에게 그런 말을 팩트를 날리면 안 돼요. 하지만 니보시 씨가 정말 무죄라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놓친 것이 있을 거예요. 놓친 것. 이번 재판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 의뢰인은 철컹철컹 우린 질 거예요. 오늘 내로 반드시. 힘든 싸움 되겠군. 아, 그걸 안 알려주시네. 자, 홀로서기를 하라 이 말이죠. 나는 너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다. 일어나라 나의 제자야. 이런 느낌입니다. 자, 10시가 됐습니다. 아, 근데 되게 나로도 되게 떨리겠다. 저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실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감이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게임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네 입장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부터 니보시 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 측도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럼 미츠루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당일 에이토 촬영소에 다른 관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왜 비겁하게 나한테 말안 했지 뭐 말이야. 오늘은 그들이 사건과 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한다. 그래야지 그들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그 프로듀서가 나오는 건가? 네. 그 애연가. 네. 아, 네, 저 프로듀서가 아니라 감독부터 나오네. 첫 증인 우자이 타쿠야를 들여보내 주시오. 감독이 나오는 거야? 저희 이제 아 이것도 이 사람 참 연기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 덕후가 아니기 때문이요. 증인 이름과 직업은? 뭐야 실례잖아. 버럭. 내가 감독인 걸 모르는 거냐는? 날 모르는 거냐는? 감독이라는 토노사미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는. 할터님 반갑다는. 뭐라고? 아니 잠깐. 우자이 타쿠야 감독입니다. TV 방송을 쩔쩔매죠. 혐덕이 저렇게 노려보는 저 눈빛에 덕후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저는 덕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증인은 사건 당일에 에이토 촬영소에 있었죠. 아, 네, 그렇다는.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나로두군, 먼저 이 증인의 증언을 무너뜨려야 해요. 이모지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수상한 건 그날 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아, 네. 큰일 났네요, 이제. 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치료 씨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드는걸? 약간 나를 깔보는 그런 표정이 너무 고압적이야. 스샷도 찍어야지. 증언 시작.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을 아침 9시쯤에 에이토 스튜디오에 들어갔다는. 오전에는 액션 연습이었던가? 곰곰? 어쩌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는. 나들 다른 사람은 스텝 구역에서 밥을 열심히 먹었다는. 별장에서 회의가 있어서 나는 안 먹었다는. 어? 뭐? 안 먹었어? 헐, 난 학기라도 굶으면은 지방 손실 오는데 안 먹었다는. 회의는 결국 4시까지 이어졌다는. 회의 중에는 그 아무도 자리를 그 비우지 않았다는. 대충 그렇다는. 극혐이군요. 피해자인 이브크로 씨가 살해된 것이 2시 반. 그 무렵에는 회의 중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네. 아, 이거 또 협... 이 식당 연기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9시쯤에 에이토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이런 건 근데 한번 추궁해볼까? 이거 개그 캐릭터는 추궁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시간에 들어갑니까? 잠깐만요. 잠시 이거 제가 뭐 좀 보내놓고. 아니라는, 시간이야 다 아까 다르지. 업계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좋아하는 애니가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시간대에 프리큐어 하고 있으면 그 녹화하고 내가 생방 녹화 저기 본방 사수해야 되니까 그날 못 들어간다는. 업계 사람이라니 그런 의미였나? 힘치만 그날은 하루 종일 바빴다는. 눈물.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자, 오전엔 액션 연습이 있었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 액션 연습. 잠깐! 맞다! 스텝 구역에서 액션 연습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토노사맨과 아쿠다이칸 결투 장면. 아유, 근데 극혐입니다 이거. 그 연습 때 또 누가 있었습니까? 경비원 아줌마가 계속 보고 있었다는. 웃음. 이브크로 씨를 갈라지는 목소리로 응원했다는. 완전 실격이라는.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응원.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자, 어쩌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그거 왜죠? 왜 째서죠? 알고 있겠지만 이보사부 씨가 발을 뼈다는. 아, 저는 OBS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랬었지. 덕분에 점심을 못 먹었다는. 지방 손실 온다는. 원망. 아니, 립스테이크 촉촉해야 되는데. 유키노님 반갑다는. 양파스. 지방 손실 왔다는. 아무튼 점심 말입니까? 나한테 다른, 아, 이거 굳이 아까 했으니까. 네. 다른 사람 스텝 구역에서 밥을 먹었다. 연기라는, 아니 연기입니다. 메뉴는 뭐였죠? 립스테이크. 립스테이크라는. 스텝한테 익혀달라고 했다는. 아, 근데 그걸 못 먹었다는. 뼈만 남은 접시가 있었지. 다른 사람은 먹었다는 건 증인은 먹지 못했단 말이군. 먹지 않았죠. 결국 립스테이크를 못 먹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스테이크를 너무하다는. 아휴, 나로두군. 네? 지금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별로 이상하지 않다 하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로 할까요? 잠깐만, 나 지금 너무 제가 연기에, 네,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 덕후 연기에 너무나도 많은 그 정신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정작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저같이 이제 덕후가 아닌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한번 해보죠. 실은 좀 걸리는 점이 있어요. 감독님, 지금 스테이크는 못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거 먹었다는 뜻입니까?
오, 잘 안다는. 역시 전문가라는. 주머니 초콜릿 있어서 그걸로 허기를 채웠다는. 근데 그게 허기가 되겠냐는. 그렇군요. 이건 별거 아니었어. 다른 뭔가가 있을 텐데. 어, 저 뭐야 이거? 진짜로 있다는 이유로 됐잖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진짜 이때까지 제가 이 사람이 말투가 했다는 이게 아니었어요. 먹지 않았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로 했다는. 회의는 결국 4시까지 이어졌다는. 이 진짜잖아 이거. 글자로도 그렇게 적혀 있어. 이거 뭐야 이게? 잠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토노사맨의 이후 스토리라든지 예산 같은 거라는. 예산에 따라서 스토리 달라지는 거는 뭐 그거는 어른의 사정 아니겠냐는. 그 애들이 아무리 아 제발 다음 편 소편도 내주고 이퀄도 내주고 해달라 해도 내가 예산이 없으면 못 만들어준다는. 스폰서 녀석들 나한테 말이지 네가 쓰는 시나리오는 애들한테 안 먹힌다고 짓거렸다는. 애들한테 안 먹히면 누구한테 먹히나? 20, 30대 덕후들한테 먹히나? 딱 그렇다는. 내 취향으로 만들었다는. 왠지 이해가 되는걸? 저기 누군가 도중에 자리를 비운 사람 없었습니까? 아무도 비우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한 번도 휴식도 취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통조림식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문장가 놓고? 그러니까 아 맞다 안 쉬었다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라는. 땀을 흘리는 게 좀 아 뭐지? 괄호 열고 땀? 잠깐 저거는 추궁할 건수가 없다? 아 뭔가 캐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나로도군. 이 알리바이가 성립하면 니부시 씨는 끝장이에요. 어떻게든 동료시켜서 정보를 끌어내야 해요. 아 네. 지희로 씨 저 눈빛 너무 마음에 든다는. 한 번 더 나를 그렇게 쏘아보면 참 좋을 텐데. 아 뭔 소리지? 아 아닙니다. 잠깐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씌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본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 이게. 4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니까 이러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누군가가 비우지 않았다라는 걸. 이거 있잖아. 4시까지 현장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분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아 이거 틀렸다. 틀렸다. 피 두 칸 깎인다. 그 증거품과 지금 증언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계 없나요 역시? 없군요. 아이 아닌가? 이거 아닌가? 기분이 나빠졌다. 아무도 아니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요. 어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야 이거 잘못 눌렀어. 잠깐만요. 안돼 안돼. 뭐 했는지도 몰라. 아니 나 잘못 눌렀어. 인물 파일 들어가려다가 아니 아, 진짜 잘못 눌렀다고. 네 솔직히 저 지금 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런가요? 아니, 아 이거 잘못 눌렀어요 진짜. 아 나 잠깐만 일단 저장하자 이거라도. 두 번째 칸에 일단 덮어 씌웠습니다. 실패한 모양인데. 아 네 근데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 하루 끊어서 했더니만. 네. 나로두군. 이 알리바이가 성립하면 니보시 씨는 끝장이에요. 어떻게든 동료시켜서 정보를 끌어내야 해요. 이거 중간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식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분기 같은 게 있었어요. 밥을 먹은 것 같은데 먹지 않았죠. 나는 이 부분이 잠깐만요. 스테이크는 먹지 않았다. 잠깐 이게 아닌가? 아 이거 아닌데?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하다. 아 이거 이상하네.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먹지 않았죠. 이 부분이었나 보다. 여기서 뭔가 있었어요. 립스테이크를 못 먹었다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여기 좀 이렇게 분기가 갈려요. 여기서 모순된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감독! 네, 뭐죠? 땀? 제가 별장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는 스텝 구역에 놓인 것과 같은 접시가 2인분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먹은 거죠?
아픈 곳을 찔렸다는, 뼈 맞았다는. 아니 그게 저기 어디 여기 잘 아는군요. 그 창피해서 말 안 했는데 먹었어요 결국. 띠용? 립스테이크를 말입니까? 그렇죠. 모처럼 스텝이 구워준 건데 나중에 먹으려고 가져갔었죠 글장에. 어 이럴 수가. 내가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말하고 말았다는. 음식에 대한 집착하고는. 그래서 언제 먹었나요? 회의 중에 딱 한번 휴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까 없다 그랬잖아. 그때 살짝 먹었죠. 침 줄줄. 왜냐면 난 아까 말했다시피 지방 손실로가 안 되니까. 더럽게 시린. 근데 잠깐만, 휴식 시간 없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이 생긴다. 한 번 더 그 부분을 추궁해 볼까? 아무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죠. 아 잠깐, 아 잠깐만. 아니 거기서 아까 잠깐을 외쳤어야 했는데. 자 여기서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않았나요? 에 그러니까. 아 맞다 안 쉬었어요. 땀을 흘리는 게 좀 걸리는데 추궁할. 아 뭐야. 아니 잠깐 좀 이상한데? 더 강하게 추궁한다. 자 이번에 분위기가 새로 달라졌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감독 방금 당신 이렇게 말했었죠. 휴식 중에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이라고. 죽었다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지. 증인 어떻게 된 겁니까? 쉬었던가 잠깐만. 나로드군 잘했어요. 휴식을 취했다면 그 사이에 스튜디오에 갔을지도 몰라요. 재판장님 휴식 시간에 대하여 증언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을 부탁합니다. 아니 이거 위증죄 아닙니까? 위증죄를 바로 때려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네. 이 너무하다는. 웃고 있잖아. 아 팀이 지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휴식에 대해서 확실히 휴식을 하긴 했는데 펑. 그래봐야 15분이에요 15분. 그렇다는 15분 사이에 사람 찌르고 돌아올 수 있냐는. 저거 인형호도까지 있고 제일 스튜디오에서 살인 같은 건 못한다는. 웃음. 립스테이크만 먹어도 끝나는 시간이라는. 나는 먹는 게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버럭. 자 15분이라는 저런 시간 같은 게 꽤 모순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저라면 스테이크 저라면 스테이크도 다 못 먹을 겁니다. 그럼 신문을. 잠깐! 휴식은 몇 시에 했습니까? 아마도 2시 반부터 15분 동안, 그게 45분까지 했다는. 5분 단위로 기억하네? 2시 30분?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다. 제일 스튜디오에서 이브크로시를 살해하고 돌아온다. 시간상으로 어떻게든 되겠군. 그래봐야 15분이라는. 그 15분 동안 뭘 했습니까? 당연히 립스테이크를 먹었다는. 뭐 듣고 있었냐는. 난 립스테이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명 별장 테이블엔 접시가 두 개 있었습니다만. 아 나머지 한 개는 힘에 감을 시간 묵었다는. 그 프로듀서. 립스테이크를 15분 만에 먹다니 상당히 빠르군. 살해 같은 거 못한다는. 어째서죠? 이기아리 이제 의미 없는 신문은 그만하도록 하지. 재판장 지금까지 증언에서 밝혀진 대로 별장에 있던 사람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제일 스튜디오로 가는 거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은 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살인 현장에 갔다고 우길 셈인가? 어떻습니까 변호인? 나로두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장을 하도록 하죠. 좋은 생각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아 이런. 아 오타. 오타도 왜 이런 식으로 오타를 냅니까? 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또 두 칸 깎여. 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제일 스튜디오에 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해야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여기서 별장에 있던 사람들이 관계 없다고 인정해버리면 범인은 니보시스 밖에 없는 게 되니까. 네. 피해자가 살해된 2시 반은 별장에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15분이나 시간이 있다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좋아.
재판장이 고민하는 거야. 으쓱 절레절레? 매번 항상 웃게 만들어주는 건 자네는. 뭐라고? 자네도 나름대로 조사는 한 거겠지. 법정 기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츠루기님, 당신은 옳습니다. 2시 반. 뭐가 문제야? 2시 15분. 아, 이거 말인가! 2시 15분부터 4시까지 현장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었다. 잠깐만. 에이고. 아. 법정 기록? 2시 15분부터 4시까지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지 않나? 지나가십니다, 미츠루기님. 젠장. 상투원 승군의 목이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 다 먹고 있었다는. 아. 분명 피해자가 죽은 시간에 별장에선 휴식 시간 중이었다. 하지만 스튜디오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상투 원숭이군의 목에 의해. 실은 상투 원숭이 상입니다만. 그 부분에 태클 걸 힘도 없어. 반론할 생각도 없는 것 같군요. 당신의 패배입니다, 변호인. 어, 진짜요? 이상으로 이 증인에 대한 질문은 종료한다. QED 증명 완료. 어, 뭐야, 뒷모습 뭐야 이거, 감독님. 아니, 감독 포니테일이었냐는? 그럼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제1 스튜디오의 별장에 수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1 스튜디오에 갈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과 관계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 토노사멘의 사진 말입니다만 체격을 고려하면 피고 이외의 인물은 입을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 토노사멘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끝납니다만. 재판장, 검찰 측은 당연히 준비했다. 결정적인 증인을. 미츠루기 검사, 결정적인 증인이라면 어떤... 그는 토노사민이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목격했다. 포니테일 뭡니까 저거? 정숙, 정숙하시오. 알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오.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이만 끝! 자, 일단 뭐 어떻게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치료씨 어떡하죠? 도착에 있던 사람들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흐름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말입니다만. 미안해요, 나루도군. 아무래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그럴리가. 아, 근데 치료 원래 말을 높이던가? 왜 이렇게 캐릭터 붕괴 같죠? 말을 안 높였던 것 같은데? 치료씨가 속 포기해버리면은 저는... 미안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난 지금까지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신문으로 확실해진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별장에 있던 사람은 제일 스튜디오에는 갈 수 없었다. 전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저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쩐지 이미 법정하는 사람들이 네가 죽었지! 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당신이 무고하다면 우린 반드시 그걸 증명할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발음이 샜나 보군요. 또 우리에게 맡기고 당당히 주세요. 선호사민이잖아요, 당신은. 아, 몇 먹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자, 나루도군, 힘내야죠. 선호사민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럼 재판을 이겨서 진행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늘 궁금한 게 마요이가 우보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 저는 볼 때마다 젊을 때 라인하르트 같은 느낌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항상 늘 놀라운 게 마요이가 변호인이랑 같은 그 석상에 선다는 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나도 거의 바로 옆에 이렇게 서 있죠. 검찰 측으로서 아직 어리고 순진한 초등학생을 살인 사건의 증인으로 세운 이상 저 변호인에게 짓궂은 질문을 받게 하고 싶진 않다. 아, 헌바헌 뚫린 입이라고 말은. 이제 그 꼬맹이, 그 사진 찍어댔던 그 팬, 네, 열광적인 팬 소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증인으로서 오타키 큐타군을 부르도록 하겠다. 아, 이럴수가. 받침대를 주십시오. 재판장, 일단 증인에게 발판이라도. 그렇군요. 사무관, 불상자를 놔주시오.
귤상자 너무 귀엽다. 너. 올라갔다. 그럼 증인 이름과 학년을 이름과 나이가 아니고 이름과 학년을 증인. 뭐야 어른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 아, 한방 먹었다. 안돼요 키우타군, 질문에 잘 대답해야죠. 아! 난 오타키 큐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앞날이 훤하구먼. 미츠루기 검사, 상대를 어린애니 좀 다정하게 대해주십시오. 증인, 아니 큐타군. 자, 아니 저 괴로워 보이는구만. 자넨 그 촬영 사건이 있던 날 에이토 촬영소에 갔었지. 가면 안 되냐! 그때 본 것을 그 우리에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응? 아저씨랑 저기 수염난 할아버지한테? 형이다! 수염난 아저씨입니다. 그건 그렇고 법정에는 카메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을 텐데요. 아, 카메라 없으면 증언 안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옛날 게임이다 보니 이제 그 저장 용량 한계 때문에 카메라 없는 스프라이트를 새로 그릴 수 없었다는 그런 점이지. 특별히 허가해주길 바라오. 자, 근데 이거 부금이 혹시 너무 크거나 하진 않나요? 절묘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애랑 협상이 가고 게다가 졌냐? 이 카메라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아직 사용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어디 갈 일 있으면 꼭 가져간다고. 나로두군, 저 카메라 묘하게 신경 쓰이는데요. 잠깐 법정 기록에 파일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큐타의 디지털 카메라가 잘 다루지 못한다, 항상 갖고 다닌다, 이 두 가지 점이 있죠. 그리고 새 것이다. 그렇죠,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저 카메라는 새 것이라는 점도 있고. 그럼 큐타군, 사건이 있던 날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아, 어린애 목소리 잘 못 내겠는데? 난 토노사맨 리허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이야 인터넷에서 지도 보고 그 촬영소로 갔어. 병변 아줌마에게 걸리지 않도록 길 바깥쪽 숲을 지나서 난 어떻게든 스튜디오에 가려고 했거든. 도중에 30분 정도 길을 잃어서 헤맸지만 말이야. 스튜디오 쪽으로 나오니까 토노사맨 있지 뭐야. 나 기뻐서 계속 보았더니 악당이 나오더라고. 토노사맨은 물론 그 악당을 물리쳤지. 만약 카메라를 갖고 있었으면 확실한 촬영 기회였는데 말이야. 어? 항상 들고 다닌다는데? 결국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서 그날은 집에 돌아갔어.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하겠습니다만. 상대는 소년입니다. 친절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난 끈덕지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만만치 않아요. 자, 이것도 뭐...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긴 해요. 근데 또 개그 캐릭터들은 한 번씩 눌러줘야겠죠? 아 참, 그렇게 해서 토노사맨을 좋아하는구나. 당연하지! 난 TV에서 하는 거 전부 비디오로 녹화하고 백화점 쇼도 꼭 간다고. 대단한데? 묘지 같은 데도 가니?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자주 데려가준다고! 아빠라... 참 힘드시겠구만. 스튜디오에 간 거는 그날 처음이었니? 실은 몇 번인가 간 적 있었는데 아직 리허설하는 날이 걸린 적이 없어서 말이야. 경비할 아줌마는 성가시게 들고. 어, 그럼 계속. 말하지 않아도 얘기할 거야. 말 끊지 말라고! 경비한 아줌마에게 걸리지 않도록 길 바깥쪽 숲을 지나서. 자, 길 바깥쪽 숲. 어, 그 촬영소 산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 숲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말이야, 야, 길을 잃었다. 간 도중에 이상한 건 없었어? 이상한 거? 예를 들면 이런 원숭이는 봤어? 아, 상투 원숭이상 말이지. 그건 봤는데 목이 부러져 있진 않았어, 내가 갔을 땐. 스튜디오에는 곧바로 갈 수 있었던 거니? 도중에 30분 정도 길을 잃었지만. 아 잠깐만, 이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쵸,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스튜디오에 파란 문이 보일 때는 진짜 기쁘더라. 그래서 토노사민이 있었다고? 응, 스튜디오의 문 근처에 있었어. 잠깐 문 앞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금세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더라고. 응, 그리고는 악당이 나왔다. 아쿠다이칸이겠죠? 악당이란 건 어떤 놈이었지?
사람이었어. 키가 크고 마른 녀석. 어? 아쿠다이칸 옷을 입고 있진 않았어요. 잠깐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아쿠다이칸 옷을 입지 않았는데? 근데 피해자는 아쿠다이칸 옷을 입은 채로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이거는... 잠깐만. 남자야 여자야? 몰라. 너무 멀었고. 아, 어쨌든... 근데... 일단 누군지는 못 봤다는 거죠. 뭐야, 뭔가 좀 어정쩡한데? 당연히 물리쳤지. 그 악당은 어떻게 됐지? 응? 그러니까... 안 움직이더라고. 죽은 것처럼 꿈쩍도 안 했어. 역시 프로 액션 스타는 달라. 그렇구나. 그 연기가 아니고 진짜 죽은 건데. 자, 이거죠. 만약 카메라 갖고 있었으면? 그럼 카메라가 없었어? 응. 나라고 항상 카메라 갖고 다닌 건 아니라고. 응? 그걸 봤더니 무서워져서 집에 돌아갔다는 건가? 나로두군. 상대는 소년이에요.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봐줘도 안 돼요. 어쩌라는 거지? 자, 이거는, 자. 좀 봤으니까. 자, 여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고 다닌다며! 아, 여기, 잠깐만. 저장합시다, 일단. 이제 남은 체력이 얼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장을 하면서 세이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살살 하면서 세게. 이기아리! 큐타! 지금 이야기 좀 이상한데? 너 아까 전에는 항상 디카를 들고 다닌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거짓말하면 못 쓰지? 변호인 잠깐 멈추십시오. 말이 너무 심했나? 뭡니까 디카라는 게? 아, 참고로 이거는 나온 게 한 1990년대 후반 정도기 때문에 디카라는 표현이 당시에 처음 나왔던 때예요. 아, 디지털 카메라 줄임말입니다만. 이름이 길다보니 별걸 다주를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려니 너무 힘들군요. 그렇군요. 이걸로 나도 신세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네가 촬영소 갈 때 카메라 깜빡할 리가 없잖아. 어디 두고 다닌 거야? 갖고 있었지, 사실은. 이슨,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변호인. 아이를 협박하다니 비열하로구나. 아이든 검사든 간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거기서 왜 검사가 나오는 건지. 어땠니, 큐타? 뭐야. 아, 그래, 카메라 갖고 있었어. 그게 어쨌단 거야. 사실은 이제 카메라에 뭔가 찍힌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미츠루기가 은폐하기 위해서, 아, 사진 아예 못 찍었다고 증언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은 거죠. 웅성웅성? 아, 불박스 귀엽다, 저거. 그럼 그 카메라는? 그걸로 안 찍었니? 찍을 수가 없었어. 난 그걸 보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아, 진짜 못 찍은 건가? 그럼 그 본 것을 증언해 주겠습니까? 아, 진짜 못 찍긴 못 찍었구나. 내 기억이랑 왜 이렇게 다르냐. 확실히 카메라는 갖고 있었지만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악당이 토노사미는 게 덤벼들었던 거야. 그리고 악당은 꿈쩍도 못하게 됐지. 정말 세다고 역시 토노사미야. 띠용? 악당이 먼저 공격했어? 아, 벌써 끝입니까? 상당히 싱거운 증언이군요. 그럼 신문해 주십시오. 잠깐! 그럼 왜 안 찍은 거야? 이제부터 그걸 말하려 하지 않나. 조용히 하고 듣도록. 그니까 토노사면 액션 엄청 멋지잖아. 그럼 토노사면이 싸우는 걸 계속 보고 있었단 거야? 그렇다니까! 눈을 떼지 않았지? 뗀 건가? 그럼 얘기해봐. 토노사면이 어떻게 싸우는지. 알았어! 악당이 먼저 덤벼들었다. 네. 그래! 어떤 놈이었는데, 그 악당은? 아까 말했잖아, 사람이라고 사람. 인형은 안 쓰고 있었다고. 기억이 잘 안 나. 난 토노사메만 보고 있었으니까, 젠장. 그렇군,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왜? 어쩌다 찌르는 장면을 본 거야? 악당은 왜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까? 그거야, 토노사미이 해치웠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치웠다는 거냐. 어떤 식으로라니. 그, 토노사미 킥에 토노사미 펀치, 토노사미 초배, 토노사미 싸대기, 뭐 그런 식이지. 아무래도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죠.
창으로 찔렀다는 그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창으로 찔렀다는 게 안 나와요. 더 추궁해야죠. 이거는 큐타. 뭐야, 넌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 터노 사면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고. 그게 뭐 어쨌는데, 근데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본 거지? 그게 제일 클라이맥스 아닌가? 쓰러지는 그 부분. 손에는 증언을 확실히 이기아리 절레절레 확실히 증언하지 않았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츠루기 씨? 살인범 보통 토노사면 싸대기는 하지 않아! 어? 즉, 큐타는 토노사면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적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부분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정숙 가시오, 정숙. 교도인. 하지만 그건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 이유를 당신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피가 너무 얼마 없어가지고 매번 세이브를 해야겠어요. 그건 좀 나로두군. 당신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어요. 어째서 큐타는 싸움의 클라이맥스를 보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당신이라면. 변호인, 대답해 주십시오. 선호 사면의 광적인 팬이 소년이 어째서 싸움의 클라이맥스를 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다른 것을 아! 아직 다루지 못해서 디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녹화하고 싶은데, 어, 이거 동영상 촬영 버튼이 어딨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당황하다가, 디카 쪽을 보다가, 뭐가 푹찍 하는 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애가 쓰러지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아마도 큐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것? 나로도. 대답해 보실까? 그 소년에게 있어서 토노 사면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다는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로드 씨, 근거 없는 말은 상관이. 어, 저, 설마 피 깎입니까 이거? 아, 뭐야? 이건 증거물을 바로 제시해야 되나? 재판장님, 증거품이 있습니다. 증거품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큐타는 싸움에서 눈을 돌렸나? 야래! 그 증거는 이겁니다. 뭡니까? 그 카메라가 어쨌다는 거죠? 이 카메라는 최근에 산 겁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아직 그는 카메라의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몽골 가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찍어야 될 게 눈앞에 있는데 카메라 조작하다가 못 찍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 저도 이거를 많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이 심정을 압니다. 아, 저거 찍어야 돼! 근데 그 버튼이 어디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큐타임 토너사면이 일격을 가한 순간 카메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진을 찍기 위해서죠. 아! 어떻게 알았지? 아무래도 전곡을 찔린 것 같군요. 뭐야, 도대체 넌 날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냐! 괴롭히는 게 아닌데요. 잘했어요, 나루두고. 큐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토노사민이 싸우는데 그가 사진을 찍지 않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 들으렴. 그가 토노사민이 싸우면서 눈을 돌린 이유는 단 하나. 그걸 사진으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산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아직 조작이 익숙치 않았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린 거지? 그래. 자, 나로드군, 이 아이는 아직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요. 다시 한번 증언시키도록 해요. 네. 아, 무서운 목소리를 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근데 치히로는 되게 진짜 자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큐타에게 또 한번 증언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큐타, 그 카메라와 사진 찍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어른 세계는 엄격하단다. 울고 있어요. 사진을 못 찍었다? 네가 말한 대로야. 토노사면이 악당의 손을 뿌리쳐가지고 난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렌즈가 안 열리더라고. 아, 나 저 기분 뭔지 알아. 아, 진짜 너무 슬펐어. 그걸로 끝이야. 손을 뿌리셨다? 이 증언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하겠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야. 어, 이거는 잠깐 하기가 그런데. 하지만 잠깐 하겠어. 잠깐! 너? 지금 말랐냐? 그게 뭐 어쨌다고 삐죽머리 아저씨! 아, 아저씨? 난 형이다. 아저씨라고 해주렴. 어른들의 체면만 차려서 싫다고.
이제 안 봐줄 테다 증인 계속하시오. 뿌리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보고 있었구나.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그게 평상시에 토노사미랑 좀 움직임이 다른 것 같았어. 움직임이 달랐다? 난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들었는데 왜 사진 못 찍은 거지? 새 카메라 버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고. 셔터를 누르려고 했는데 렌즈가 안 열려서. 열린 후에 뭐가 보였던 거지? 그니까 쓰러진 사람이랑 토노사맨 아까 말했잖아. 그걸로 끝이야. 자, 자, 이 부분이에요. 이 중요해요. 이제 피가 얼마 안 남아서 매 순간마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자, 아, 오케이. 자, 토노사민이 악당의 손을 뿌리쳤다. 악당의 손을 뿌리쳤는데, 이거 말고 딱히 없겠는데? 자, 저장했으니까. 아, 이거 아닌데? 돌마무! I come to bargain! 돌마무! 이상하다. 혹시 마지막 여기를 제시를 해야 되나? 끝이 아닌 거 아니야? 끝이라고? 그렇다니까 사진 못 찍었어. 나 일단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러네, 그 뒤에도 사진을 찍었겠죠? 심하게 동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퓨타라면 셔터를 누르지 않을 리가 없어. 퓨타, 나 모두 다 알고 있어. 너 사진 찍었을 거야. 앗! 역시 생각한 대로구만. 어떻게 아는데? 형아는 퓨타의 거짓말을 다 알 수 있지. 왜냐면 산타 할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호호호. 대단해. 스고이.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칭찬받았다. 나 찍긴 찍었어 사진. 그럼 그렇게 증언을 바꿔주겠니? 좀 늦게 몇 장 찍긴 했는데 데이터 다 지워버렸어. 왜냐면 저 검사 형아가 나 다 지우라고 그랬어. 데이터를 지웠다? 증거 온 팬데요? 그래, 왜 좋아하는 토노사민이 승부에서 이긴 사진인데 왜 지운 거야? 그게 그냥 찍어봤자 별 수 없잖아. 별 수 없다? 그럴 리가 없지. 모순을 지적해줘야겠군. 짧은 증언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있지, 물론. 뭔가 있을 거예요. 찾아내야 해요. 저 아이의 속마음을. 잠깐만. 진짜? 오케이, 자, 이거죠? 자, 여기서 제 생각엔 그 토노사맨 영광의 발자취 그 책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말이죠. 토노사맨이 승부에서 승리한 장면이 모두 촬영 수집되어 있다. 그런데 퓨타가 그걸 지울 리가 없어. 왜냐면 이걸 계속 이렇게 컬렉션까지 만들어서 수집할 정도면은 그걸 지울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퓨타. 뭐야? 아까부터 네가 이름 부르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어젠 이거 고마웠다. 응? 아, 그거. 너 어제 이런 말 했었지? 난 토노사맨의 쇼에는 반드시 가거든. 그래서 토노사맨이 이기는 순간에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진으로 찍고 있어. 완벽하게. 잘 들으렴. 만약 토노사맨이 싸움에서 이긴 장면을 네가 찍었다면 그걸 지울 리가 없어. 이 앨범을 장식해야만 하니까 말이야. 아! 변호인, 그 앨범은 뭡니까? 이건 영광의 발자취라고 해서 퓨타가 토노사민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은 겁니다. 여태까지 토노사민 승리 장면이 모두 촬영돼 있죠. 네. 하지만 사건 당일의 토노사민 사진은 이 앨범밖에 없습니다. 앨범을 바꿨다. 정숙하시오. 나로도씨, 그 이유는 뭐지요? 토노사민이 누군가를 해치웠다면
그 앨범에 사진이 없으면 이상한데. 바로 그겁니다. 앗! 으앗! 설마? 나로두군. 아무래도 우리는 도달한 것 같군요. 엄청난 진상에. 치루씨. 그럼 역시? 제 생각에 토노사민이 진 거 아닐까요? 찔린 건 토노사민이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정답이에요. 가르쳐주세요, 재판장에게 진상을 말이죠. 변호인, 어떻게 된 겁니까? 앨범엔 왜 사건 당일에 저기 사진이 없는 겁니까? 왜 소녀는 사진 데이터를 지워버린 거죠? 토노사민이 졌으니까.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토노사민은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의 토노사민이 그럴 리 없다능! 그래서 큐타는 사진 데이터를 지운 겁니다. 토노사민이 졌다? 그렇지 큐타? 토노사민이 사실은 악당에게 당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의 토노사민은 그렇지 않다고! 지지 않아! 절대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단 말이야! 빽! 재판장님, 지금 큐타의 발언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 그리고 애써 찍은 사진 데이터를 지운 이유, 큐타에게 있어 토노사미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큐타는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토노사미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장면을 말이죠. 동심 파괴의 순간! 큐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테니까 말이죠. 퍼니쉬먼트 디스페... 뭐였지? 까먹었다. 그래서 토노사미이 이기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숙하시오. 어떻습니까, 증인 큐타군. 당신은 대체 뭘 봤던 겁니까? 큐타. 아, 저 이 부분 진짜 좋아요, 이거. 그날 네가 본 것은 토노사민이 지는 모습이었어. 이거 나루토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 아, 빽! 그래! 그랬다고! 토노사민이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어. 사실 움직이지 않게 된 건 범인이 아니, 그저 뭐니 악당이 아니라 토노사민이 안 움직였어. 우와, 빽! 정숙 가시오! 나루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토노사민은 살인자란 말이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토노사민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다. 변호인,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린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착각이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 자, 피해자가... 토노사민이죠. 그러니까 이부쿠로가 피해자인데, 그니까 그게 이게 뭐야? 토노사미는 이부쿠로였다라고 돼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 겁니다. 싸움의 결과 토노사미는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즉 토노사미는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것. 즉 토노사미는 이부쿠로 타케시였던 것입니다. 정숙하시오. 그럼 이 사진에 찍혀있는 토노사미도 피해자인 이부쿠로 타케시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부쿠로 타케시는 오전에 액션 장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니보시씨가 다리를 다쳤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부쿠로씨는 제일 스튜디오에 갔을 텐데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줌마는 이렇게 증언했죠. 아줌마는 오후 1시에 경비실로 들어갔수다. 이부쿠로씨, 아, 못 봤수. 아줌마가 경비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튜디오에 간 것 같다니까. 이부쿠로 타케시는 점심 식사 후 스텝 구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일 스튜디오에 가는 것을 아무도 못 봤죠. 그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니보시씨가 대기실에서 낮잠을 자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들어가 인형 옷을 훔친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피해자가 왜 그런 짓을? 그건 잘 모르죠, 저도. 그랬구나. 띠용? 나 토노사면 움직임 평소 때랑 다르다 싶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달랐구나. 아, 그거까지 눈치챌 수 있어? 진짜 보통 덕후가 아닌데 이 녀석? 아저씨! 형입니다. 형.
실은 나 딱 한 장 안 지운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사진 말이야, 디카 사진. 뭐라고? 띠용? 보여봐라.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지 말라니까. 빨리! 다들 나만 괴롭혀. 어? 제이 스튜디오로 가고 있어요. 검은 버선 토노사맨 안에 누가 들어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증인, 유감이지만 이건 증거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돌려드리죠. 잠깐! 나로두군. 뭐죠?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봐요. 그 사진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준 최강의 증거품이에요. 뭐라고요? 일단 모르겠지만 치히로씨가 그렇게 말하니 난 질러보다. 재판장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네, 상관없는데요. 네. 나로두군, 재판장이 가르쳐주세요.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모순점을. 이 사진에서 모순된 포인트를 가리키자. 아, 이거 세이브가 안 돼요. 잠깐만. 세이브가 안 됩니다만. 일단 이게 S가 E 스튜디오인데, 그러니까 제1스튜디오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가 돼 있는 부분을, 이 S는 스튜디오의 S잖아요. 스튜디오 그 스펠링의 S니까 여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돼 있는 숫자 맞죠? 재판장님, 여기를 봐주십시오. 기둥 말입니까? 중요한 건 기둥에 적혀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이건 2인가요? 확실하진 않군요. 확실한 건 1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 알았나 보군, 미칠 검사. 그럴 수가. 그건 말도 안 돼. 에잉? 뭡니까? 에잉 너무 귀여운데? 저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평면들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체는 이곳 제일 스튜디오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찍힌 사진의 기둥에는 1이라고 적혀있진 않습니다. 재판장님, 사건은 사실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재판장의 진짜 살인 현장을 가리키자. 그건 바로 제2 스튜디오! 이곳입니다. 제2 스튜디오. 그렇군요. 기둥에 2라고 적혀있었으니까. 여기 제2스튜디오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나도 모르는데? 별장이 있다. 길이 막혀있다. 차량에 사용되지 않는다. 길이 막혀있다? 별장이 있다? 길이 막혀있었던 거 아니야? 별장으로 이어진 길은 막혀있었습니다. 그건 들었습니다. 길이 막힌 건 2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찍혔던 사진이란 거죠. 다시 말해 피해자는 그 전에 제2스튜디오에 갔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우자이 감독의 증언을 떠올려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 스튜디오에는 갈 수 없었으므로 별장의 사람은 범인일 리 없다는 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거죠. 범행은 별장에 있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은 제이 스튜디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길이 막힌 거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그 이부쿠로 타케시, 토노사맨 옷을 입고 있는 이부쿠로 타케시가 제1스튜디오가 아니라 제2스튜디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스튜디오 사람만이 범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1스튜디오, 아, 또는 스텝구역, 아 어디였지? 스텝구역 맞나? 아무튼 거기서 있던, 자고 있던 우리 저 누구냐, 라인하르트가 아니고 니부시, 니부시는 범행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된 거죠 이제 완전히. 술렁. 제2스튜디오에는 별장이 있습니다. 아, 별장이란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별장에서는 사건 당일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피해자가 죽은 시간에 휴식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즉, 우자이 감독과 프로듀서인 히메가미는 스테이크를 먹었죠. 그곳이 바로 살인 현장이었던 겁니다. 술렁. 정숙하시오. 변호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살인 현장은 제2 스튜디오였다. 그리고 아줌마가 본 것은 피해자 이부쿠로 다케시였다. 이부쿠로 씨는 어떠한 이유로 토노사맨의 인형 옷을 훔쳐서 제2 스튜디오로 간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이부쿠로 타케시는 피해자였다니. 아, 피해자였다고. 토노사맨 인형 옷을 뭐 때문에 훔쳤단 거냐? 일부러 살해당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아니면 무슨 증거라도 있는 건가? 피해자 이부쿠로 씨가 인형 옷을 훔쳤다는 증거 말이다. 물론 증거 있죠? 있습니다. 보여봐라. 뭐라고? 있습니까? 증거가? 그렇게 놀라면 자신이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아, 틀림없다고 생각하긴 한데
리브크로시가 토노사면의 인형 옷을 훔쳤다는 증거는 바로 이 수면제! 야래! 증거는 이겁니다. 약병입니까? 이것은 리브크로시가 점심을 먹은 스텝구역의 테이블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름표에는 수면제라고 적혀있습니다. 세상에, 수면제라고 이름을 써놨네? 그날 피해고인 리브크로시는 오후 내내 낮잠을 잤습니다. 왜냐면 수면제 약을 먹고 잠든 겁니다. 리브크로시가 먹였던 그 약 말이죠. 무서워. 기다려주십시오. 분명 그 병은 수상합니다만 리브크로시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재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병에 남은 지문을 조사해 주십시오. 제안이라고요? 뭡니까? 물론 이 병에 남은 지문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브크로시의 지문이 나올 겁니다. 제 모든 변호사 인생을 걸도록 하죠. 과연? 알겠습니다. 병을 조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재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세상에, 4일째로 넘어가는군요. 아, 4일째가 그러네. 3일째가 두 번째 재판이고 4일째가 마지막 재판이 되네요. 제가 착하겠네요. 교탁원의 증거에 의해 사건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본 토노 사면은 사실 피해자 이브크로 타키시였고 살인 현장은 제1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2 스튜디오였다. 그리고 별장에 있던 사람들은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나루도씨, 네, 당신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음 문제의 답을 찾는 겁니다. 이브크로시는 왜 인형옷을 훔쳐야만 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를 살해했는가? 그 동기는? 아, 내일까지 그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숙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츠루기 검사. 검찰 측은 리보시씨에 대한 용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알았다. 이 재판은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폐정합니다. 리보씨 일단 그냥 용의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2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만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됐는데. 하, 정말 위험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죠. 도중에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한 생각을 3번 정도 했어요. 명계로 돌아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아, 저도 그랬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까? 두 분 모두 자신감이 넘쳐 보였는데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척한 거죠. 니보씨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생각을 3번 정도 했어요. 아, 저도 너무 자기 인생 아니라고 남의 인생 종치는 걸 그렇게 생각하다니. 그건 농담이에요. 그래요? 난 딱히 농담 아닌데요. 그럼 니보씨씨, 우린 이제부터 마지막 조사를 하러 나갈 거예요. 내일 법정에서 반드시 진범을 찾아낼게요. 아, 네, 송구합니다. 계속. 아, 힘들다. 더빙 진짜 힘들어요 이거. 더빙하는 게 진짜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 휴, 오늘은 위험했죠 치히로씨. 그랬구나. 나도 보고 싶었는데. 마요이가 돌아왔어요. 아, 마요이 뭔가 귀여운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어렴풋이 범인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 남은 건 증거랑 동기인가? 와, 대단하네. 서심재판 시스템으로는 내일 마지막이니까. 서심재판. 2, 3년 전부터 시작된 재판 시스템. 이 세계관의 핵심 시스템이죠. 근데 범죄 건수가 많으니까 빨리 처리해버리자라는 제도지.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진짜. 재판이 3일 만에 끝나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대충 그렇지. 그러니까 어서 가자고. 일단 그래도 마요이장의 대화를 듣고 싶어. 어째서 이브크로시는 토노사면의 인형옷을 훔쳤던 걸까? 거기에 이브크로시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 그치만 이브크로시는 피해자잖아. 어째서 굳이 그런 짓을?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증언 어떻게 됐어? 프로듀서가 별장에 있었던 거는 틀림없어, 감독이랑.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어. 엣? 어째서? 반대로 됐기 때문이죠. 사실은 별장에 있는 제2 스튜디오가 살인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나니? 이렇게까지 놀라다니 뭔가 좀 말하기 힘든걸? 뭐 좀 생각난 거 있어? 나 언니를 불러내고 있을 동안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어. 미안. 잠깐 니보 사부씨 이야기라도 들으러 가볼까? 나로드씨 오늘도 멋졌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글썽거리는 눈은 이제 그만두세요. 에? 나로도 멋졌구나. 귀족거리는 표정도 그만두세요. 리버사부 씨, 어쨌든 남은 건 내일 하루뿐이에요. 힘내자고요.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아하가 아니잖아. 오늘도 간수의 움직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시 씨의 반격에 겁먹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거 카메라도 바뀌던가? 안 바뀔 텐데. 히메가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아, 그 프로듀서 분 말입니까? 그 사람은 업계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천재. 에이토에 온 지 겨우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아무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못해요. 어째서죠? 그 사람은 여기 온 이후로 히트작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다시 망해가던 에이토로 훌륭하게 부활시켰거든요. 게다가 뭐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소문밖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문재일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덕이에요. 마이너한 비디오 작품 만들었어요. B급 감독이죠. 그러던 걸 그 히메가미 프로듀서가 발굴해가지고 토노사멘 감독을 시켜준 거예요. 덕분에 우자이 감독이 지금 유명인이죠. 킹메이커네요. 예, 이제 히메가미 프로듀서가 일종의 킹메이커 같은. 그래서 감독이 프로듀서에게 아무 말도 못하나 봐요. 자기 키워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를 뭐든지 예예 하면서 따르죠. 눈앞에 선하고만. 저기 이브크로시에 대해서인데요. 조금 소리를 좀 낮춰야겠다. 배경 소리. 옛날엔 그 사람 엄청난 스타였잖아요, 이브크로. 갑자기 이름이 사라져버렸지만. 아, 저도 그 사람 동경해서 이 세계로 들어왔죠. 그 사람 갑자기 큰 역할을 못 받게 됐습니다. 뭔가 이게 약간 그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에이토에서 작은 작품에만 출연하게 된 거죠. 아, 토노사멘이 작은 작품이라고? 마요이가 이제 화낼 때가 됐군요. 잠깐만, 이거 잘못 올렸다. 이게 아니라 이걸 올려야 되는데. 자, 에이, 어째서죠? 전 전사의 여름의 속편을 엄청 기대했는데. 이보크로지가 스타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한 5년 정도 전인데요. 5년 전이면은 이제 그 에이토 스튜디오가 거기에 이제 히메가미가 들어간 것과 같은 시기군요. 정확하게 둘이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딱 그 무렵이군요. 히메가미 씨가 온 게 5년 전. 자, 이제 촬영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 또 왔냐? 아줌마 오늘 조용하시네. 항상 이래 주시면 이 촬영소도 평화로울 텐데. 아, 근데 이게 저번에 너네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란께 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계속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로도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뭐 그렇긴 하네. 지금이라면 경비실에 양갱을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먹으면 죽는 디야. 아, 다행이다. 살아 계셨네요. 저기 히메가미 프로듀서에 대해서인데요. 에이토에 높으신 분들은 그 여자를 좋아하거든. 그 여자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없단게. 불쾌한 듯한 말투로. 싫어하세요, 그 프로듀서를? 그 여자 얘기 못해요. 촬영소에서 하지 말랬으니께. 우자이 감독 말인데요. 금방 가는 히메가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못난 놈이요. 아무래도 히메가미가 괴롭히는 게 좋은 모양이야. 완전 그 마조이스트랑께 변태라고 딱 보면 알잖아. 히메가미 씨도 괴롭혀달라는 이런 게 불명하다고. 에? 왜 괴롭히는데 왜 좋아하죠? 마요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왜죠? 나로도 왜? 마요이는 정말 순수한 존재예요. 글쎄, 뭘까나? 이건 마치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반응이군요. 이브크루시에 대해서인데요. 당신 오늘 찰도 헛소리를 지껄였겠다. 그 최고의 스타 이브크루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니 이브크루 아냐? 이 알못 주제. 범죄자 취급을 하다니. 아, 아줌마는 용서 못한다. 진짜로 화났다.
잘 들으란 게 이브크로 씨는 말이야 아줌마 눈을 속이기 위해 리보시 씨의 그 어? 리보시 그 나부랭이 그냥 옷을 훔치는 그 비겁한 짓을 절대로 안 한다 자, 일단 얘기는 다 들었고요 스텝구요 촬영은 오늘도 중지구나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었는데 내일 법정에서 결판이 날 테니 그 뒤로 보러 오면 되지 그런가 수면제가 든 병은 여기서 찾아낸 거지? 그래 다른 건 뭐 없을려나? 으아,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야! 몸통 박치기를 한 거야? 여기 아저씨! 잠깐만 2판 4판 테크를 걸면 어떡해? 아 미안합니다 좀 놀라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니고 진짜 놀랐다고요! 가끔 본관도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드라마틱 드라마틱 아무튼 그 테이블 위에 접시를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수면제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흔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수면제 흔적 자세한 건 가지고 가서 조사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조사할 수도 있도록 감식관 선생님이 시약을 줬습니다 반응이 있다면 시약 색이 변할 겁니다 재밌겠다 이토노크씨 빨리 해봐요 뭐 그렇게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거는 수면제가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 초록색으로 아 저거는 브로콜리구나 그렇게 됩니다 수면제 흔적이 있다로 이렇게 추가했죠 수사는 어떻게 돼가군요 사실 엄청 난립니다 이대로 니보시시를 추궁해야 된다는 의견과 용의자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토노코씨의 의견은 어떤가요? 브라즈마 말입니다 본관에 니보시시가 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미츠루기씨가 자꾸 미츠루 검사님이 자꾸 우겨가지고 자기가 질 수 없으니까 미츠루기 검사는 뭐라고 했죠? 그게 말입니다 말도 아닙니다 대기실에서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찌부러뜨렸습니다 나도 찌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 왜? 와, 꼴 좋다. 미치르기 안 돼. 종이컵이라. 컵, 병. 그 병은 어떻게 됐나요? 당신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병에서 피해자 이부크로 타켓시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부크로가 매겼다는 거죠. 자. 이제 대기실에 일단 한번 들어가보고 오! 스텝이 있네 안녕하세요 웬일이에요 이런데 다 오고 네 대기실 정리를 좀 이제 니보사부씨가 쓸 일도 없을 테고 에? 왜? 니보사부씨 내일 무죄 판결을 받을 텐데요 글에 대해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토노사맨 이번 주로 마지막 했거든요 에? 그럴리가 최종회라니 이브크로 씨에 대해서인데 네 아 예약 구매요? 무엇의 예약 구매인가요? 잠깐만 나 요즘 게임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 지금 뭐를 예약 구매하고 있죠? 아무튼 친구님 반갑습니다 소실? 아닐 텐데 소실 예약 구매는 이미 시작하잖아요 아 이미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닌가? 이 하고 있었던 거죠. 스트리머인데 게임을 몰라. 사건 당일에 그 사람 제이 스튜디오 갔었어. 제이 스튜디오가 아니었나요? 게다가 아 오늘 오전 9시부터 아 뭐 한정 수량으로 하는 건가? 이게 뭐 특전이 예고 특전이 뭐 있었죠? 하이퍼볼? 아무튼 네. 게다가 토르사면은 인형 옷을 훔치기까지 했다니까요 이브크루씨가 왜 그런 짓을 변태인가? 혹시 니보사부씨의 채취를 막기 위해서? 역시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게 사실이었나? 이브크루씨가 아 뭐지? 어떤 약점을 잡혀서 뭐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약점? 알려줘요
이제 이게 5년 전에 그 사건과 관련이 있겠죠. 약점이란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알아요. 5년 전 이곳에선 이브크루 씨가 주연인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당시 막 완성된 제2스튜디오에서요. 그 촬영 중에 어떤 사고가 있었나봐요. 그 후로 제2스튜디오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신세계몰에서 아트북을 줘요? 그때 세트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세트? 그 별자괄인가? 토르사맨이 끝난다고요? 최종화라니!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현실세계에서. 그리고 이 에이터 촬영소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어린이 프로그램은 안 만들 거예요. 저도 슬프지만 하지만 그게 에이터 촬영소의 방침이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된 거죠? 높으신 분들은 토노사면을 이 사건을 잊고 싶나 봐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 거죠. 그거 너무 제멋대로잖아요. 토노사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분명 아이들도 곧 새로운 영웅을 찾아낼 테니까요. 서글프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영웅은 토노사맨 뿐이야. 그치 나로도 뭐라고 좀 해봐. 그렇겠지?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 증거품의 힘을 빌려볼까? 이건데? 잠깐만 이걸 봐줬으면 하는데. 이거겠죠? 이건 팬인 어떤 아이가 혼자서 모은 사진이야. 아이들은 토노사맨을 정말 사랑해. 어른들의 사정으로 갑자기 끝낸다니. 스텝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알바인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비정규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세상에. 있어. 알려줬으면 해. 그렇게까지 감추고 싶어하는 에이터 촬영소의 비밀을. 5년 전 사고에 대해서 말해줘. 네. 네.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브크루 씨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촬영 중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브크루가 범인이었고. 아, 물론 사고였어요. 그래서 잘 처리해서 무마시킨 사람이 히메가미 프로듀서였고요. 그게 이브크루 씨의 약점인가? 하긴 그 억화실치사라도 난리 났죠. 하지만 사고였다면 발표하는 게 좋았을 텐데. 당시 이브크루 씨는 인기스타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유족들과 합의가 됐다고 해도 경비원 아줌마라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비원 아줌마에게 있어서 이브크루는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이야기해 줄 리가 없죠. 일단은 너무 불편해 이 이동 시스템. 뭐야 너네 아직 있었던겨? 그렇게 여기가 좋으면 아줌마 대신 일해볼려? 난 휴가 가고. 아줌마 기운이 없군요. 아 기운이 없는 표정 목소리였어. 다들 이브크루 씨를 잊으려 필사적이제. 에이터 촬영소가 이렇게 커진 게 누구 덕인데. 어? 그때는 잘한다 잘한다 해놓고 어? 이제 와서 버리는겨? 전부 이브크루 씨 덕이자겠냐. 아줌마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귀여운데 나라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닌데요? 저기 5년 전 님. 너 누가 대 그걸? 그거 마미야구만. 마미야? 나로도 스텝 여자의 이름이야. 어쨌든 들었습니다. 이브크루 씨가 촬영 중 사고로 사람을 그 죽게 만들었다고. 너희 말이야. 그렇게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니 어? 즐거운겨? 아니요 그게 즐거워서가 일이라서 제가 직업이 변호사라서 일하는 건데요 저는. 이브크루 씨가 리모신 놈의 인형을 훔쳤다니. 그래 대단한 소리 아줌마 안 믿는다게. 아니 뭐 증거라도 있는겨? 이브크루 씨가 인형 옷을 훔쳤다는 증거 있던가? 증거가 있는데 지금 아 약병이 데이터가 새로 덮어씌워졌죠. 아마 있을 겁니다. 증거도 있어요. 인형 옷을 훔쳤다는 증거는 수면제. 이게 증거입니다. 보셔 그 작은 병은 수면제 병입니다. 이브크루 씨의 지분이 묻어있죠. 그게 어쨌다는겨? 이브크루 씨도 잠이 안 올 때 있겠지. 지가 먹은 거 아니야 그거. 리모 씨한테 썼다는 증거는 이겁니다. 그날 점심으로 립스테이크를 먹었죠. 하크리야 먹었지.
이건 그때 니보시 그러십니다. 수면제 흔적이 발견됐어요. 결정타. 뼈에 맞았다. 급소에 맞았다. 그런가? 불쌍하게도 이부크루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구만. 아줌마 누구한테 졌다게 얘기해줬구만. 아줌마도 조금 피곤해졌고 말이오. 아줌마 확실히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사람이 죽었게 공교롭게도 연예 기자가 사진을 찍어버려가지고 그 사진을 둘러싸고 난리가 났지. 그 소독을 잠재운 게 그 여자 힘의 감이요. 그 여자는 야쿠자랑 관계가 있어서 연예 기자들이 입을 막아버린겨. 그때부터요 그 여자가 에이토에서 힘을 쓰게 된 게. 그랬군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단 게 이구부크루시가 악으로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단 게. 아줌마 좀만 기다리란 게. 이제 아줌마 불쌍해. 이거 가져가란 게. 사진인가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부러진 거죠. 그때 사진이요. 제 스튜디오의 별장인가요? 이브크루시가 계단 위에서 악당과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상대편 배우를 화단 철책 위로 푸축. 어째서 아줌마가 이런 걸? 옛날 일이요. 얘기하고 싶지 않구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자, 이제 여기로 가서 사건이 있던 날 이브크루시는 토노사맨의 인형 옷을 입고 여기서 제이 스튜디오로 간 거지? 그렇지. 하지만 왜 그랬을까나? 히메가미 프로듀서나 감독이 불러낸 걸까? 자, 제이 스튜디오로 갑니다. 히메가미가 있죠? 아, 나루도 히메가미 프로듀서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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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이, 하려면 안 돼. 구름을 보고 있어 난. 끝난 것 같군. 망했어. 구름을 보고 있대. 이 사건 당일 이브크루시는 여기에. 쉿. 응? 못 들었어? 구름을 보고 있다니까 나는. 다른 건 흥미 없어. 나루오도 이 여자 짜증나. 그냥 인형 뭐야 저기 뭐야 세탁 짜듯이 확 그냥 쥐어짰으면 좋겠어. 빨래 짜듯이 세탁이래. 니보시 씨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토노사맨도 계속 방송되겠죠? 난 이제 질렸어. 토노사맨은 범인이다. 나루오도 이 여자가 범인이야. 나의 아야사토 가문의 영역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나의 덕심이. 저기 우자이 감독 말입니다만 꼭 그 남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별장 안에서 해줄래? 난 빼고 말이야. 듣고 싶지 않거든. 야래 야래. 이거 제시 한번 해볼까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거 네? 어디서 주었지? 그건 오바로군. 오바? 나로도 경비원 아줌마 이름이야. 하얗은 히메가미씨, 당신 이 사고를 무마시키는 대신 이브크루시를 마음대로 조종했었죠. 바람. 네? 세게 부는 건 바람이. 재미있는 이야기야. 뒷얘기는 별장에서 천천히 들어주지. 오, 이게 정답이었군. 나로도 별장 안에 들어가 버렸어. 맞군. 그럼 계속 이야기해보시지. 어쩐지 분위기가 달라졌어. 히메가미씨, 당신은 이 사건을 빌미로 이브크루시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죠. 이브크루시는 싼 출연료를 받고 아동 프로그램의 악역을. 사람을 협박군 취급하는 건가? 실제로 당신이 한 짓 맞잖아요.
분명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이브크루 씨를 스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솔직히 영화배우였는데 영화배우인데 누가 인형 탈 쓰고 액션배우 그거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 나는 끌어내리거나 한적 없어. 이브크루 녀석이 스스로 쓰레기가 된것 뿐이지. 킹치만, 그 원인 된건 당신이잖아요. 불행한 사고였는데. 잠깐, 대체 뭐야? 아까부터 사고 사고라니. 어떻게 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지? 무슨 말이죠? 이해가 느리군.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봐. 아, 사고를 가장한 타살? 설마 이브크루 씨는 고의로? 그래, 그렇지. 증거는, 그렇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 증거가 있으니까 한 거지. 난 근래 5년 동안 그 녀석을 부려먹었어. 하지만 경비원 아줌마는 그건 사고라고 했는데. 아, 그 여자는 이브크루의 팬이었으니까 말이야. 사진을 가지고 촬영소에 온 기자들에게 달려들어서 얻어맞으면서까지 그 사진을 뺏을 정도였거든. 네가 본 그 사진 그렇게 얻은 거야? 그래서 갖고 있었던 거군. 멍청한 여자. 그런 건 필름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진은 그 한 장뿐이지. 넘겨주실까? 그걸? 무슨 소리예요? 이건 중요한 증거. 얘들아, 젖었다. 젖었다. 어깨 형님들, 이래서 별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구나. 이분들은? 갑자기 이분들이 됐죠? 프로. 뭐든지 없던 일로 하는 게 얘들 일이지. 너 따위 그냥 공구리 쳐서 세토 내해 가라앉히면 돼. 너희도 없던 일로 해줄까? 멋이라? 재판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 유감이지만 말이야, 내일 재판에 너희는 결석해줘야겠어. 아, 잠깐만, 옆에, 바로 옆에 이토노코 형사 있지 않았습니까? 형사! 형사장 도와달라는. 어째서? 어째서 이 사진에 그렇게 집착하지? 이건 이브크루 씨의 약점일 뿐이고 히메가미 사쿠라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물건일 텐데. 이브크루 이미 죽었잖아. 근데 왜 이거를 네가 확보하려는 거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생각할 시간이 충분할 거야. 그럼 사연하라. 제철이 부탁한다 얘들아. 안 돼! 멈추기 바랍니다! 오, 형사 왔어! 이야긴 다 들었습니다! 히메가미 사쿠라! 잠깐 경찰서까지 와주셔야겠습니다. 꽤 하는데 청년. 아무래도 승부는 내일 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 같네. 기대하겠어. 오, 이터노코 쓸만할 때는 이럴 때뿐이군. 그렇습니까? 약간 뛰어든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아직 연습이 부족합니다. 아니, 형사님 고맙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뭘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왜 그러세요? 이 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형사가 된 겁니다. 드디어 소원 성취했습니다. 글쩍글쩍? 그럼 본관 이제부터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겁니다. 자, 나로도 드디어 클라이맥스라고. 히메가미 사쿠라, 아무래도 타겟은 정해진 것 같군. 그렇죠, 누가 봐도. 아, 너무 힘들다 이거. 더빙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하... 와, 한 2시간은 한 것 같아. 이제 1시간 했는데. 아, 잠깐 좀 쉬었다 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사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힘들구만. 자, 가도록 하죠. 아, 자, 최종일 법정 관전 마지막 날이에요. 토노사멘 에피소드의 마지막 날. 제4 법정. 항상 10시에 시작하네요, 법정이. 재판이. 지금부터 니보시 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재판입니다, 오늘로. 검찰 측 준비되었습니다. 변호 측도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재판 마지막 날입니다. 검찰 측, 변호 측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를. 그럼 미치루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변호인에 의해 새로운 설이 제시되었다. 살인 현장은 사실 제2 스튜디오였다는 것이다. 오늘은 실제로 별장에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미치루기 녀석, 오늘 조금 차분하군. 그럼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사건 당일 제2스튜디오의 별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히메가미 사쿠라 프로듀서를. 근데 이미 이름을 알고 있잖아. 히메가미 사쿠라. 근데 이름과 직업을 물어본단 말이야 항상.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말하시오. 그리고 법정 내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끄도록. 히메가미 사쿠라, 에이터 촬영소의 프로듀서. 증인은 사건 당일 제2스튜디오의 별장에서. 그런 건 모두 알고 있잖아? 불필요한 절차는 귀찮아. 굳이 하겠다면 날 빼고 하든지. 그럼 증인, 사건 당일에 관해 증언을 해주십시오. 나로도 이 사람 범인은 맞지? 맞아. 반드시 꼬리를 잡아주마. 정호가 되기 좀 전 제2스튜디오의 별장에 들어갔지. 회의가 시작된 건 정오, 끝난 건 4시. 그리고 나서 리허설이 있어서 제1스튜디오로 갔지. 맞아, 피곤해서 우자이한테 태워달라고 그랬어. 회의 도중 휴식은 2시 반부터 15분 동안. 우자이랑 같이 별장 앞에서 립스테이크를 먹고 제1스튜디오에 갔더니 거기에 이부크로의 사체가 있더라고. 뭐 대충 그렇지. 일단 제일 스튜디오가 아니었다는 점을 사진을 제출해서. 자, 증언에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우자이에게 태워달라고 했다는 건. 차? 네? 승합차가 있었잖아 제2 스튜디오에. 그걸 우자이한테 운전시킨 거야. 상투원 송이상의 목도 있어서 위험하니까 제일 스튜디오로 데려다 줬다 라고 하죠. 자, 이거 승합차. 뭔가 수상쩍지 않습니까? 자, 그렇군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마지막 승부야, 힘내. 잠깐! 맞다! 혼자서 말입니까? 그래. 스텝 구역에는 얼굴을 안 비친 거고요? 그래. 대화가 잘 안 이어지네요? 그래? 시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리 비운 사람 없었습니까? 없었어. 말을 좀 더 해주시죠. 증인은 수다를 떨러온 게 아니다. 물어본 말에 대답을 했지 않나. 증언을 방해하지 말도록. 당신도 마찬가지야 검사 양반. 함부로 책상 치지 말아줘. 샷건은 금지야. 잠깐! 그 몇 시쯤이었습니까? 잊어버렸어. 에? 기억해낼 생각 없는 겁니까? 없어. 회의가 4시에 끝났고 리허설은 5시부터였다. 그 사이겠지. 암하고 자시고. 잠깐! 마타! 기다려주십시오. 우자이에게 태워달라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승합차를 운전시켰다고, 우자이한테. 그런 말 했었지.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책상... 자, 샷건 치지 마. 시끄럽다니까. 그렇다 변호인. 아! 나도 쳐버렸다!
휴식한 시간은 15분. 증명은 우자이가 해주겠죠? 우자이 당연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요? 충분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둘이 짜고 친 거 아닙니까? 스테이크를 먹을 여유가 없어. 즉 우자이가 2인분을 먹은 거야. 우자이 혼자서 쿱쩍쿱쩍하고 둘을 먹은 거야 그걸.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없을까? 너라도 어때? 좀 더 많이 떠들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상당히 잘 나가는 프로듀서니까.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모순이 있을 거야. 자 이거는 제일 스튜디오로 갔지. 리허설이 있어서. 이게 아까 몇 시라 그랬지? 이게 2시 전이죠? 아 2시 전이 아니고 2시 15분인가? 아무튼 갑자기 헷갈린다. 몇 시였지? 잊어버렸어. 아 그러니까 4시 이후가 됐다는 거죠? 아 맞다 이게 그거였죠?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다? 뼈가 없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뼈가 없었거든요. 제이 스튜디오에 거기에는 뼈가 없어요. 립스테이크를 먹었으면 뼈가 남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왔군요. 립스테이크를 먹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걸 봐주십시오. 접시입니까? 스텝 구역에 테이블이 있던 접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커다란 뼈가 남아있습니다. 당연하지, 립스테이크니까. 그래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떠올려보십시오. 별장 밖에 있던 테이블 위를. 우자이 감독이 뼈까지 먹었냐는? 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자이, 너 뭘 먹은 거야? 히메가미씨, 만약 립스테이크를 먹었다면 당연히 뼈가 남아야 됩니다. 즉, 당신은 뼈 없는 스테이크를 먹었다! 잠깐만, 뼈 없는 스테이크를 먹었다 해보고 싶어. 뼈가 없었던 겁니다! 띠용? 그렇다면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얘기할 일도 아니군요. 그렇네요? 나로도 뭐하는 거야! 립스테이크라고 말을 했잖아. 뼈 없는 스테이크가 아니라고. 마요리를 테스트해본 거야. 거짓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 이거 피가 안 깎이는군요. 즉 당신은 뼈도 먹었다는 거지. 뼈도 함께 먹은 겁니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나로도. 아무리 나로도 뼈는 남긴다고. 아니 너보고 뭐라 안 했는데. 나도 남겨. 나로도 씨 나도 남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즉 당신은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테이크는 소각로에나 버린 것이겠죠. 그렇지. 통째로 소각로에 버렸으니까 스테이크가 뼈째 없어진 거죠. 그럼 히메가미 씨는 휴식 중에 뭘 했단 거죠?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자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저 마저 있었던 녀석. 우자이 감독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아악 히메가미 씨 더 때려달라는. 선호인, 가끔 당신은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하는군요. 네, 가능하면 진심만 말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토노사미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하시오. 설마. 그렇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별장에서 나온 히메가미 씨는 토노사미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살해한 겁니다. 그 손으로. 그러니까 큐타가 본 것, 그거는 히메가미와 만나고 있던 토노사멘 안에 있던 이부크로 타케시인 거죠. 무슨 말이냐 나루도. 자네는 상관없어. 내가 죽였다고? 예. 재밌네. 오랜만에 따분함을 잊게 해주는군. 좋아,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두뇌 대결이라도 해보도록 하지. 받아들이도록 하죠. 나로도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 분명히 흉기는 토너사멘 스피어였지.
예. 난 보다시피 가녀린 여잔데 말이야. 이런 내가 무거운 스피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건 모르겠죠. 근데 궁금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에겐 숨겨진 근육이 있어. 불가능하진 않겠죠. 불가능하진 않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입 다물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피해자는 정면에서 가슴을 찔렸지. 즉 피해자는 범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토르사면의 인형옷은 가볍고 움직이기 쉽게 되어 있어. 완력도 달리는 속도도 모두 떨어지는 내가 피해자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더구나 사진이 증명하듯이 그 스피어는 피해자 자신이 가져온 거야. 내가 그걸 그에게서 힘으로 빼앗았던 거야? 그렇다 나로도. 그래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는 없는데요. 저기 나로도, 토너사맨 스피어의 데이터를 잠깐 봐봐.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토너사맨 스피어의 데이터? 그렇죠. 부러졌으니까 어차피 그게 애초에 흉기가 아니었던 얘기요. 무슨 일입니까 변호인? 죄송합니다. 방금 전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없군요. 하지만 벌점은 주겠습니다. 아 잠깐만. 자 모른다라고 해보죠 한번 이번에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해도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말하고 있잖아. 방해하지 마. 모르겠다고? 그럼 무책임한 말을. 아, 똑같은 말 하잖아. 잠깐만. 토너사맨 스피어로 당신이 싸울 수 있었는지는 그런 건 지금 상관없죠. 무슨 소리지? 흉기는 토너사맨 스피어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 두 개가 답이었네요. 그래도 무리일 것이다를 해도 똑같을 거예요. 스피어는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토너사맨 스피어가 흉기가 아니란 증거를. 받아라. 증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겁니다. 흉기 그 자체라는 건가? 잘 들으십시오. 오전 연습에서 이 스피어는 한번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스피어를 수리한 거는 아줌마입니다. 테이프로 붙였단께. 테이프로 말이죠. 그런 물건으로 두터운 인형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관통해서 치명상까지 입힐 수는 없어요. 정숙하시오. 변호인 무슨 소린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건지 닥쳐. 날 무시하지 말 것. 띠용. 무슨 말이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어? 토너사맨 스피어가 흉기가 아니라면 대체 리브크로는 어떻게 살해당했다는 걸까? 어떻습니까? 이 리브크로 씨를 살해한 흉기를 제시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죠? 제시할 수 없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수상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군요. 그럼 제시해 보십시오. 리브크로 씨를 살해한 흉기를. 그건 바로 그건 바로 립스테이크였다! 라고 할 순 없잖아요. 이거 근데 솔직히 립스테이크 뼈다귀 제시해보고 싶다. 제시 한번 해볼까? 제발 나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이거 말리네? 왜? 왜냐니 그렇게 흉길 리가 없잖아. 그것도 그렇군. 무슨 일입니까? 아니요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시 마요리가 이걸 살리네? 야 흉기는 물론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충격. 뭡니까 이건? 계단 위에 있는 건 이부크로 타켓이지 않습니까? 죽었다. 고인인데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이부크로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재판을 중단하겠습니다. 변호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에이토 촬영소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사고가 말이죠. 이 일은 일절 외부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토만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더러운 녀석들. 그것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미츠루기 검사?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계단에서 굴러 철책에 가슴을 찔린 이 남자를 보고도. 이럴 수가.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나로도씨 설명을 계속하시오.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히메가미 사쿠라는 별장 밖에서 이부크로씨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의인지 사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부크로 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겁니다. 철책기로. 5년 전 이부크로 씨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야루나, 즉 피해자는 이부크로 타케시는 자신의 사람을 죽게 했던 그 방식으로 이번엔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잘 만들어진 이야기네. 그 끼워 맞추기 재능을 살려 우리 각본가로 일하면 좋겠네. 뭔가 반론할 것이 있습니까, 히메가미 사쿠라? 알겠어? 네가 말한 대로 이브크로가 별장에서 죽었다고 치지. 하지만 실제로 사체는 제1 스튜디오에서 발견됐지. 아쿠데이칸 인형 옷 안에서 말이야. 사체를 제1스튜디오로 옮기고 인형 5단에 넣는다. 그 작업을 휴식시간 15분 안에 끝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 대신 내가 어떻게 사체를 처리했다는 거지? 별장에서는 2시 30분부터 단 15분 동안만 휴식을 취했다. 그 사이에 이부크로 타케시를 계단에서 떨어뜨려 살해하고 제1스튜디오로 옮겨 인형 5단에 넣는다. 확실히 시간 관계상 무리인 것 같군. 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사체 문제에 관해서는? 아, 이거는 그러고 보면 아쿠다이칸 옷에도 구멍이 나 있잖아요. 아, 옷 갈아입은 게 참 문제죠. 저도 그걸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옛날에 깼을 때 어떻게 했겠지? 야쿠자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사체로 옮길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무리하게 모든 일을 15분 안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사체로 옮길 방법이 딱 하나 있었죠. 그 바로 벤. 좋아, 그럼 얘기해 보실까? 그럼 변호인, 제시해 보십시오. 사체로 옮길 방법을. 히메가미씨, 당신은 사체를 제1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이 승합체 태워서 말이죠. 당신은 좀 전에 이렇게 증언했죠. 회의 후에 리허설이 있어서 제1스튜디오로 갔지. 피곤해서 우자이에게 태워달라고 그랬어. 승합차가 있었잖아. 우자이에게 운전시켰지. 당신은 승합차에 사체를 태워서 제1스튜디오로 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이기 전에 사체를 인형 5단에 넣은 거죠. 잠깐 기다려. 승합차를 운전한 건 우자이 감독이었다. 변호인은 우자이 감독이 공범이었다고 말하는 건가?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당연히 우자이 감독은 공범입니다. 사체를 승합차에 실은 것도 인형 5단에 넣은 것도 히메가미 씨 혼자선 역부족이니까요. 게다가 톤사맨의 인형 옷도 그가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이브크로 씨의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마도 그 작은 소각로에서 태워버린 거겠죠. 어, 나도 범인이었나는? 어떻습니까, 히메가미 씨? 아직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젠 됐어. 너 겉보기보단 꽤나 실력이 있군. 내가 졌어. 재밌었어. 했다. 저기 그래서요? 아니 물음표가 아니고요. 뭔가 달리 할 말은 없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졌습니다 라든가 그거라면 아까 말했잖아. 즉 그 히메가미 사쿠라 씨 당신이죠? 이부크로 씨를 이부크로 타케시를 살해한 사람이. 몰라. 잉? 왜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어? 난 너와 두뇌싸움을 했어. 그 결과 분명 나도 범행이 가능했던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지. 증거가 있으면 또 모를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뭐라고?
정숙하시오. 유출기 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증인이 말한 대로다. 그러니까 두뇌 불가동 중. 분명 매우 수상하지만 증거는 없다. 미치르기 녀석이 망설이고 있어. 뭐들 하는 거지? 나 오늘 증인으로서 여기 온 거야. 질문이 없으면 이만 들어가야겠는데. 이런, 어떻게 하지? 당신이 저지른 거다. 다시 한번 증언을. 잠깐만, 이거 솔직히 아마 생각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거 아마 여기서 한번 더 각성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죠 변호인? 사건을 치는 동안 질문을 생각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 좀 수고하시는군요. 죽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인가? 여기서 한 번 더 각성할 거예요.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히메가미 씨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 좋아. 왜 그러시죠 미츠루기 검사? 일을 제기하는 동안 뭔가 질문을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에 기다려라. 증인 다시 한번 증언을. 당신 분명 검사였지? 어째서 그렇게 끈질기게 나래? 아무튼 다시 한 번만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제 미츠루기도 진상을 안 거예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얘도 사실 정의의 편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재판장? 아까하고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라는 건지. 미츠루기 검사, 같은 말을 증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데요. 뭐 도대체 뭘 증언하라는 건지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사체를 발견하고 난 후에 대해서 듣고 싶다. 발견하고 난 후?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해 주십시오. 나로도 어째서 미츠루기 검사님이. 글쎄, 저 녀석도 안 거겠지? 누가 범인인지. 그치만 킹치만 모든 피고를 유죄로 만드는 것이 나의 룰이다 라고 잘난 척하면서 말했었는데. 미츠루기 너도 변했구나 녀석. 믿고 있었다고?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우자이와 오바 경비원이 있었어. 그 아줌마 말이야. 스텝 여자애도 있었고 없었던 건 니보시 뿐이었지. 처 자고 있었으니까 곧바로 경찰을 불렀어. 니보시도 뒤늦게 왔고 오바 경비원이 소란을 떨었지. 이놈이 범인이야 라고. 이놈이 범인이야 라고. 난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부탁하고 일단 별장으로 대본과 연출 노트를 가지러 들어왔어. 그리고 그날은 그대로 귀가했지. 이 증언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나루호도 씨 신문해 주십시오. 나루호도 조금만 더 하면 돼. 저 사람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나루호도가 거의 다 밀어붙였으니까 마지막 열쇠를 발견하면 꼭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쉴 수 있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잠깐! 몇 시쯤 일이었죠? 5시였으니까 그쯤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과 우자이 감독은 몇 시에 스튜디오에 갔습니까? 그 10분 전쯤이라나? 사체를 인형 5단에 집어넣는지 따위는 안 했어 물론. 더 추궁합시다. 히메가미 씨가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다른 스태프들은 뭐라고 했죠? 아직 안 왔어. 그럼 알리바이가 있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잠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사체를 인형 5단에 집어넣는지 따위는 안 했다고. 사람 말은 잘 들어야지 꼬마야. 꼬마. 증인 계속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증인일 뿐이 증언일 뿐이잖아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죠 니보시. 본인 그렇게 말했지. 아무도 부르러 가지 않았던 겁니까? 사체. 네? 사체를 앞에 두고 그렇게 냉정하게 있을 순 없잖아. 그건 그렇죠. 살인범이라 말을 듣고도 냉정한 주제에 말은 잘만 하는군.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그 반대가 아닐까요? 반대? 살인이 일어났는데 딱 한 명만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찾지 않나요 보통은? 그것도 일리는 있군요. 살인 유력한 용의자니까요. 어떻습니까 증인? 그냥 논리적은 그렇겠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럴 경황이 없었어. 게다가 이모씨는 토너사면의 인형 옷을 입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띄어서. 뭐라고? 자주 차량 버스에 혼자 남겨지곤 했지. 아 니보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 덩치인데. 불쌍한 니보시.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그럼 증인 계속하십시오.
맞다! 그새 다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 아주 무거운 침묵. 그때 겨우 잠에서 깬 이브씨 같지. 늦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그 자리가 더더욱 얼어붙었지. 용서해 주십시오? 딱 이런 분위기로 말이야. 그럼 저기 나로도 왜 저러지? 니보시 씨가 있다면 무거운 분위기도 누그러질 것 같은데. 오바라면 그 아줌마잖아. 아줌마는 어째서 니보시 씨를 그가 스튜디오로 가는 걸 봤으니까 라고 했었지. 아, 토노사면 얘기죠. 네, 더 충분하겠습니다. 형사는 아줌마의 증언만으로 니보시 씨를 체포한 겁니까? 글쎄,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아줌마가 사진을 형사에게 건넨 모양이야. 게이트 카메라. 네, 아줌마는 이브크로 관련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니까. 없었던 것으로 부탁했다고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조사를 받은 것 같지만 난 그런 거 딱 질색이라서. 그건 은폐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제멋대로인 행동을? 에이터 촬영소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거든. 그게 아니고 당신한테 약점 잡혀서, 약점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너무 당신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잖아. 야쿠자도 알고 있고 말이야. 회의를 하고 있던 우리가 범인일 리 없다면서 감싸준 거지. 잘도 짓거려준구만. 회의 참석한 자는 높은 분과 스폰서, 보나마나 그 프로라도 이용한 거겠지? 프로는 야쿠자죠. 대본과 연출 노트? 중요한 거야. 도난당하면 곤란하지. 내 밥줄인데. 그건 그렇죠. 추궁해야죠. 기다려주십시오. 리허설 때문에 갔던 건데 왜 대본이나 노트를 안 갖고 간 거죠? 연출하려면 다 갖고 가야지. 리허설 같은 거 못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니봇이 발 삐었잖아. 니가 알듯이. 왜죠? 그게 아닌데? 니봇이가 발이 삐었으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오우, 증인. 지금 발언에 문제가 있다. 뭐라고? 잘 들어라. 리허설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본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에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건 마치 결장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시체가 있다고 알았던 건가? 앗! 잠깐, 그건 내가 할 건데. 정숙하십시오. 미추리 검사. 지금 바로 말입니다만, 확실히 지적한 대로입니다만. 근데 검찰 측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당신이 할 일은 니보시의 그 용의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래요. 변호인 같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할 일을 검사가 대신하고 있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다. 난 정의의 편이다. 자, 증인. 대답해보실까? 미추르기 도와준 건가? 검사와 변호사가 한 통속? 뭐, 좋아. 난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야. 리허설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그럼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다리를 다친 이브크로에게 액션은 무리여서 가지고 가지 않았지. 뭐 다리가 다친 게 이브크로였다고? 어떻게 부상을 입은 걸 알고 있었죠? 어째서라니? 우자이야. 우자이에게 들었어. 우자이 감독이? 착한 나로도 지금 증언 잘 들으니까 이상하지 않아? 놓친 것이 있죠?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전부 화사가 돼버려. 나로도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로도도. 자, 자, 제시하도록 합시다. 다리를 다친 건 그 사람이 아닐 텐데요. 어디 갔어? 잠깐만, 저거를 제시해야 되나? 사진을 제시해야겠네요. 부상을 입은 이브크로 씨? 왜냐면은 다리를 절면서 간 게 토노사면이었으니까 그 안에 있던 이브크로를 보고 아, 이브크로가 다리를 다쳤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브크로가 저기 누구냐, 니보시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다리 다친 니보시를 연기했던 겁니다. 다리 다친 건 이브크로가 아니라 니보시.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부상을 입은 건 토노사면 쪽 니보시 사부로입니다. 나니? 배터리가 부족하군요.
나로도 씨,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 이부크로 씨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니보시 씨를 보이기 위한 거였죠? 무슨 말이지? 오전 중 연습에서 분명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부크로가 아니라 니보시 씨입니다. 왜 당신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이부크로라고 생각한 겁니까? 왜냐면 토노사면에서 나온 이부크로를 본 건 당신이었기 때문이죠. 우자이에게 들었단 말이야. 그래, 그 녀석이 착각한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착각합니까? 우자이 감독은 오전 연습에 참가했었습니다. 따라서 니보시 씨의 다리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걸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김혜감 씨, 당신은 다리를 저는 이부크로를 본 겁니다. 실제로 다리를 절고 있는 이부크로 씨를 본 겁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사람은 니보시 사부로일 텐데요. 여기서 다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부크로 씨도 다리를 절고 있었지 않습니까? 니보시의 흉내를 내기 위해. 그게 언제였었나? 그건 토노사면의 인형 옷을 입고 제2 스튜디오로 가서 그리고 살해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히메가미 씨, 당신은 다리를 절고 있던 토노사면과 만났습니다. 토노사면의 인형 옷 안에는 이부크로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당신은 이부크로 씨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착각한 거죠. 잘 만들었어. 진짜 스토리 잘 만들었어요. 트릭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었어. 증인, 뭐라고 반론해 보시지. 이번에야말로 반론 따위 못하겠지? 그럼 말해보라고. 네? 진범이란 걸 듣는 게 왜 이렇게, 진범이란 것들은 왜 이렇게 끈질긴 걸까? 내가 이 부크로의 죽음을 바란 그 이유는 뭐지? 동기를, 아니 근데 동기를 밝히라는 거는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건 나중에 취조하면 나오잖아. 하물가긴 했지만 그는 스타였어. 그 녀석이 죽는다고 해도 내게는 아무런 득될 게 없잖아. 동기 말이군요. 과연 그녀가 왜 피해자를 살해했는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명확하게 동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죠. 이건 못 먹어도 고죠. 알겠습니다. 증거품 보여드리죠. 잠깐, 저장할 시간을 달라고. 잠깐만. 이 사건의 동기를 말해준 증거품은? 이거 아닌가? 이거밖에 없어요. 증거는 이겁니다. 이건 아까 그 사진인가요? 이게 이번 사건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메가미 씨? 5년 전 스타덤의 정상에 있던 이부크로 씨는 히메가미 사쿠라의 힘으로 사고를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부크로 씨는 이 사고를 계기로 스타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었죠. 죄의식을 느꼈겠지. 하지만 히메가미 사쿠라는 그런 이부크로 씨를 이용했습니다. 값싼 출연으로 이부크로 씨를 마구 부려먹은 겁니다. 그럼 이번 아쿠다이칸 배역도 이부크로 씨 입장에서 보면 굴욕이었겠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나루도 씨. 아까부터 당신은 이부크로 씨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마치 이부크로 씨가 히메가미 사쿠라를 살해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히메가미 씨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 네 얘기에 따르면 내게 있어 이부크로는 좋은 돈줄이잖아. 그런 남자를 내가 살해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이부크로가 먼저 히메가미를 죽이려고 들었다면 어떨까요? 정당방위의 입장에서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변호인, 그녀의 동기를 알려주시오. 잠깐만, 동기가 없을 리는 없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동기가 없는데요? 글쩍글쩍? 그러니까요, 동기가 없는데요? 잠깐만, 근데 아까, 네, 다이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에게 동기 따위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단지 계단에서 떠민 것 뿐입니다. 사리를 지니고 덤벼든 이부크로 씨를 말이죠. 뭐라고? 간단합니다. 사리가 있었던 건 이부크로 씨 쪽이었으니까 말이죠. 뭐? 나니?
아시겠습니까? 이부크로 타케시는 수면제로 니보시 씨를 잠재웠습니다. 왜냐면은 토노사멘 옷을 입고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이제 니보시가 죽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였죠. 은폐가 아니고 뭐냐,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였죠. 이부크로는 대기실을 몰래 들어가서 인형 옷을 훔쳤습니다. 이부크로 타케시는 그걸 입고 아줌마의 눈을 속였죠. 그리고 이부크로 타케시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단하죠? 자신을 지독하게 이용한 힘의 가미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부들부들부들부들. 똑! 당신이 그랬죠? 그래. 범인은 나야. 내가. 의사를 불러왔어. 아, 이거 누가 말한 거지? 피가 엄청나.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아, 힘의감 씨.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아, 이거 그건가? 잠깐만. 이거 혹시 감독 목소리 아닌가 이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무슨 일이냐는. 아, 아니다. 아니. 이건 옛날 5년 전 일이구나. 타쿠미 씨가 별장 계단에 쓰러져서. 타쿠미가 히메가미 씨, 진정하세요. 거짓말이야. 대체 왜 사고였어요? 이부크로 씨 액션 장면에서 타쿠미 만지면 안 된다. 히메가미 씨, 안돼. 아, 그렇구나. 타쿠미랑 타쿠미가 연인인가? 제발. 그래서 앙심을 품고 뼛속까지 이용한 거구나. 축하해요, 나루오도 씨. 내가 졌어요. 미츠루기 검사 히메가미 사쿠라 씨는 대기실에 정말 냉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나루오도 씨. 네. 아무래도 또다시 기적이 일어난 것 같군요. 그건 아니지, 재판장. 나도 한몫했지 않나. 니보시 사부르는 무죄였다. 그래서 그게 증명되었다. 당연한 일이지. 그렇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니보시 사부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와, 드디어 끝났다. 나 이제 쉴 수 있어요. 아, 너무 더빙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오늘은 이만 폐정합니다. 마치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거 이제 끝났는데. 1시 12분.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정말 단단히 신세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단지 이부크로 씨가 제 인형옷을 훔친 건 히메가미 프로듀서를 살해하고 그 죄를 인형옷과 함께 제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군요. 그게 좀 슬플 뿐입니다. 믿었는데, 좋은 선배였는데. 나로드 씨 왜 줘? 네네? 가르쳐주세요. 어째서 이부크루 씨는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죠? 증거품 보여줘야 돼요. 모른다 하면은 약간 노말 엔딩처럼 돼요. 증거품을 곧 죽어도 증거품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이부크루 씨가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은 그건 당신이 토노사멘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뜻이죠? 이부크루 씨는 예전엔 인기 스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동용 프로그램, 더군다나 악역입니다.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죠. 아이들은 토노사멘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는 당신을 질투하게 된 거고요. 역시 그런가요?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언제라도 역을 바꿔드렸을 텐데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만. 고맙습니다. 이거 약간 근데 트렌딩이 아닌가? 뭐지? 잠깐, 이상하다 뭔가? 이게 아니었나? 이게 진엔딩이 아닌가? 달리 선택할 게 없어요. 아까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 이 사건과도 깨끗이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군. 축하해요, 니보사부씨. 아니, 뭘요. 하. 여러분 덕분에 토노사멘을 계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얼른 저 땀냄새 가득한 인형옷을 다시, 라기보다는 이미 태워져서 없습니다만. 왜들 그러시죠?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맞다. 그리고 토노사멘 종영됐어요.
이제 최종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인형 옷을 어쨌든 입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속편에서는 다시 나옵니다만 나루도 미츠루기 검사님이 만나러 오셨어. 정면에서 보니까 좀 무서운데? 나루도 뭔가 말해봐라. 난 잘 못한다고 잡담 같은 거. 응? 아 그래. 그렇다고 나보고 말해보라니. 유감이구나 미츠루기 잔넨. 갑자기 그 말이냐? 고맙다. 네가 협력해주지 않았다면 힘의 가미를 놓칠 뻔했어. 아 황송합니다. 니봇이라고 합니다. 응 미츠루기라고 한다. 항상 TV로 활약을 지켜보고 있지. 거짓말. 나루도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다. 다시? 네 학창시절 동창이죠 초등학생 때. 하지만 만나선 안 되는 거였어. 덕분에 내 안에서 불필요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불필요한 의협심, 불필요한 정의감, 불안, 그리고 망설임이다. 아니 뭐야 아니야 정의감이 너 안에 정의감이 되살아난 거잖아. 불안이라니 그건 불필요한 감정이 아니잖아. 내게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야. 잘 들어 나루도 류에이치.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하러 왔다. 그리고 정작 그래놓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기 나루도씨 지금분 친구 맞습니까? 설마요 친구일 리 없죠. 적이에요 적. 그렇지 나루도? 지금은 그렇지. 예? 왜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야? 알려줘 오시에테. 이리하여 이 사건은 겨우 막을 내렸다. 내가 법정에서 들춰낸 이부크로의 사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 에이토 촬영소는 다시 방침을 바꾸어 아이들을 위한 시리즈를 계속 제작하게 되었다. 김회사면 최고라는 하각 나루도 오늘이야 시작한다 함께 보자고. 그런데 진짜로 만들 줄은 몰랐다. 코이도 검사 김회사면 나루도 사자 트레이딩 카드 그리고 함께 탕진하는 거야. 큐타와 스텝 여자애랑 트레이드 할 거라고. 그리고 덱을 짤 거야. 난 무조건 어그로 덱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 다행이네. 니보사부씨 또 주역이래. 뭐 힘의 사면 안에 들어가는 거야 니보사부가? 이번에 얼굴이 나올까? 더더욱 안 나올 것 같은데. 힘의 사 진짜 힘의 사면 안에 니보사부가 들어간 거야? 아 진짜 저 안에 들어있다고? 아직 에피소드 더 남았던가? 아 맞아 어 잠깐만 이거 어? 나츠미가 아 나츠미 여기서 처음 나오지. 맞아 아 맞다 아 이제 그거 그 사람 나오네. 카르마 검사가 나오네요 이제. 아하 아 뭐야 저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열심히 살았어. 오늘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아 네 맞아요. 아 소생도 있어. 맞아. 아 더 있어 맞다. 아 저장된 거 맞지? 방금 저장했죠 저. 그럼 끄겠습니다. 자 아 오늘 여기까지로 진행하고. 나 저장한 거 맞겠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순간적으로. 저장을 한 건가? 안 했으면은 그 뒷부분 네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 또 하자.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아나님. 아유 네 그럼 전 이만 가도록 하죠. 자 다들 불금 잘 보내시고 네 저는 내일 또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더빙하는 거 너무 힘들다 진짜. 캐릭터마다 나름 목소리를 다르게 하고 있긴 한데 녹음되면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같이 들릴 거예요 진짜. 제가 유일하게 다른 캐릭터랑 구별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감독밖에 없어요. 감독 캐릭터 비트레이트 설정 아마 8000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뭐야 어 갑자기 좀 음질이 안 좋아졌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지금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아날로그로 하다 보니까 가끔 단자가 접촉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감독이라는 우자이 사쿠야를 모르냐는. 아, 나 이상한 캐릭터에 눈을 떠버렸어. 하나는 건졌지만 건진 것이 하필이면. 인커더는 OBS 쓰고 있어요.
하... 자, 오늘은 뭐 질문을 받으면서 약간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자, 일단 스위치를 끄고, 이 스위치가 제가 저번 방송한 뒤로 보니까 스위치를 완전히 전원 종료를 하지 않고 슬립 모드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슬립 모드로 했는데 이게 방전이 안 되더라고. 한 며칠 지났거든요. 며칠 동안 그냥 놔뒀는데도 방전 안 되고 한 20%만 깎이고, 굉장한 그 최적화가 아닌가. 확실히 콘솔 게임이 이렇게 최적화는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나 이거 컨트롤러도 충전해야 되는데. 인코더요? 아, 인코더 설정. 보통 인코딩 프로그램을 얘기한 줄 알고 제가 OBS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설정을 어떻게 나왔더라?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NVENC. NVENC로 해놨습니다. 그거 뭐냐,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코덱이에요. 아마 그걸로 인코딩 하지 않을까. 제가 설정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인코더 엔비디아 NVENC H264 이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좀 약간 음악을 좀 틀어놓고 저기 해야겠다. 잠깐만요. 어디 갔냐? 아니, 이럴 수가? 크롬이 어디 갔어? 아, 이게 참 아날로그에 뭔가 그런 감성 같은 게 있긴 한데 번거롭네요. 아이고, 아이고. 음악에 흥겨운 걸로 할까? 랜덤 재생 어떻게 하더라? 아니, 이런?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야? 랜덤 재생을 어떻게 하지? 그냥 틀면은 재생되나? 에라 모르겠다. 그래픽은 되고 캡처 모드요? 아, 그래픽 카드랑 일단 캡처 모드는 저 에버미디어 HD2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위치 쪽에 그 뭐냐, 제가 쓰고 있는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위젯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공지사항에다 적어놓을까?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장비나 뭐 이런 거 대충 뭐 설정까지 다 올리긴 좀 그렇지만. 아, 그리고 리플렉션 필터를 자작으로 만들었더니 약간 목소리가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모이는 그런 느낌? 약간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것도 좀 모여서 들릴 거예요. 뭉쳐서 좀 답답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네, 내장형입니다. 본체 안에 꽂는 거. 외장형은 쓰고 있지 않아요. 네, 본체 장착한 거 맞아요. 한 24만원 줬나? 네, 아, 20만원대에요. 20만원 초중반대? 24만원인가 25만원인가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 맞다, 디아나님도. 아, 다이나님이구나. 이때까지 디아나님인 줄 알았어요. 다이나님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디아나인 줄 알았어. 아이고. 아무튼 네, 계속 그 뭐냐 그 뭐냐 호스팅 자동 호스팅 늘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슬슬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일단 먼저 끌 거고요. 이 노래, 이 곡 지금 듣고 있는 거 끝나면은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즐거운 붉은 밤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